네, 만찬을 앞두고 있는 두 정상의 모습, 숙소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호텔을 나와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오늘 하루 이곳 하노이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정상의 움직임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전쟁을 치렀던 나라에서 이제는 동반자 관계가 된 베트남의 지도부를 만나서 경제 발전상을 치켜세운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종일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대신 함께 온 참모들이 베트남 개혁 개방의 상징인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담판을 앞둔 양쪽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전략 또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이 베트남 하노이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세계문화유산인 할롱베이를 가장 먼저 찾은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하노이를 출발한 리수용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수행단은 1시간 반을 달려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 할롱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거 보실 건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북한 시찰단은 베트남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유람선 한 대를 빌려 타고 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하롱베이를 둘러봤습니다. 선착장에서 12km 떨어진 티톱섬 등에 도착했지만 정박하진 않고 선상에서 베트남 측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북수행단이 할롱베이를 제일 먼저 찾은 건 북한 관광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조성 중인 북한이 할롱베이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하고 비슷한 곳이 해안 도시로서 할롱베이를 찾은 수행단에는 박정남 북한 강원도 당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할롱베이는 또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64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들러 선상 투어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일성 주석 동지는 우리 하롱만에 방문했을 때 지면을 관심을 받습니다. 이제는 동지들이 김일성 주석 동지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조부의 행적을 쫓는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기에 앞서 고위급 수행단이 미리 시찰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위원장님.